플러터 초급 강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콘텍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다이얼로그와 스낵바를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콘텍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플러터 코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콘텍스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텍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콘텍스트의 원래 의미는 문맥입니다. 하지만 플러터에서 콘텍스트는 위젯 트리 상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식 위젯의 콘텍스트에는 부모 위젯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위젯의 콘텍스트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다이얼로그 위젯을 실습하면서 콘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다이얼로그를 이용하는 다이얼로그 위젯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에 팝업창이 떠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낵바입니다. 스낵바는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작업이 완료됐을 때 작업의 성공 여부 등을 이렇게 하단에 메시지의 형태로 잠시 띄워주고 사라지는 형태의 위젯입니다. 중요한 정보나 알림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 쇼 다이얼로그 위젯을 사용해서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임포트와 메인 함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위젯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yapp로 생성해 주고 return에는 material 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홈을 스캐폴드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캐폴드 안에는 플로팅 액션 버튼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안에는 child로 버튼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에는 항상 onPressed라는 그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할지에 대한 함수가 항상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nPressed를 넣어주겠습니다. onPressed 안에 showDialog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누르신 후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콘텍스트라는 것과 빌더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빌더의 뒷부분을 콘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를 리턴해서 이 다이얼로그의 차일드로 간단한 문자열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얼로그 함수에는 콘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이 이 버튼. 네, 여기 보이는 이 에뮬레이터로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materialization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여기 리턴 마테리얼 안에서 바로 홈으로 스캐폴드를 넣어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문제가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이 플로팅 액션 버튼에 전구를 눌러서 빌더로 감싸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더라는 것으로 감싸주고 나서 해보면은, 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콘텍스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콘텍스트는 자기의 부모 위젯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콘텍스트에는 이 머테리얼 앱에 위젯 빌드인 이 콘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콘텍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테리얼 앱은 최상위 위젯입니다. 지금 머테리얼의 콘텍스트에는 아무런 상위 위젯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show dialog 함수는 그 상위 위젯 중에 머테리얼 앱이 들어있는 콘텍스트가 있어야지 올바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빌더로 한번더 감싸줌으로써 이 콘텍스트는 이 콘텍스트와 같은 것으로 되고 이것과는 이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에는 상위 위젯인 스캐폴드와 머테리얼 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이 머테리얼 앱의 콘텍스트이므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빌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위젯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재작성을 해서 두 번째 해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재작성된 코드입니다. 한번 동작이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작이 잘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왜 이것이 또두 번째 해결책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콘텍스트는 이 빌드에서 생성된 콘텍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눌러보면 같은 것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에는 상위 위젯인 이 머테리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 앱의 콘텍스트, 이것은 이 머테리얼 앱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위젯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젯을 분리함으로써도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스낵바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온프레스드 안에 쇼 다이얼로그를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이름도 스낵바 버튼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프레스드 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낵바 안에는 콘텐츠와 뭐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는 스낵바에 표시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한번 스냅바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어 보겠습니다. This is 그리고 듀레이션으로 스냅바가 유지되는 시간을 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듀레이션을 쳐주고 세컨드 이렇게 하면 2초 동안 스냅바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냅바에는 스캐폴드 오브를 통해서 현재 위젯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스캐폴드를 찾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스캐폴드의 콘텍스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스캐폴드 메신저 오브 쇼 스냅바
스낵바 세미콜론 이렇게 줘보고 일단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낵바가 2초 동안 보여지다가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너무 길어서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스캐폴드 메신저는 빌드 콘텍스트 스캐폴드 메신저는 현재 콘텍스트에 연결된 스캐폴드 위젯을 찾아주는 플래터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폴드 메신저 우프를 통해서 현재 위젯에서 가장 가까운 스캐폴드의 콘텍스트를 찾아서 그 위치에 스낵바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